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네, 비하인드 더 쇼 시청자 여러분, 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정말 뭔가 쩌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쩌러 돌아왔기 때문에 쩌는 활동이 되겠죠? 와. 좀 언제 좀 들어가나 싶죠, 저희가. 맨날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제 멤버분들께서 직접 이제 가수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직업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 방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서로의 컨셉에 의미가 있냐고 방피님께 질문을 했더니 그냥 뭐 랜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는 탐정이 어울리는 거고 저는 의사가 어울리는 거고 뭐 이 친구는 뭐죠? 네. 119입니다. 119. 네, 119 아저씨가 어울리는 뭐 그런 어울리는 대로 입혀놓은 네. 방탄 소년단 청문회. 그냥 제가 보기엔 뭐 폭로전 그런 것보다 그냥 빌 열받게 하면 돼요. 열받게? 빌 30초 동안 열받게 해서 비가 열받으면 성공입니다. 네. 너무 전 절대 열받지 않습니다. 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시작! 비 만난 여자가 수십 명이란 소문이 있던데. 와, 대박이다. 랩몬스터 굉장히 팀 내에서 옷을 과하게 입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형 상체랑 하체랑 비율이 똑같아요. 지민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거든요? 정신 진짜 친구가 없죠? 시작! 시작할 게 없다. 뭐냐? 궁금한 게 없는데. 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아픈 거 아니고?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거 지나서 지금 되는 거 아니야? 자, 준비 시작! 재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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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보여! 와 대박, 왜 저 발 올려요? 인생이 뭐예요? 사람 자체가 뻥인데. 아, 됐어 됐어. 아 와, 진짜 잘했어. 먼저 피니 키가 165라 하시고. 말도 안 돼. 원희는 옷을 잘 입는다 생각합니다. 사실 못 입죠? 아니거든요. 형들 중에 지민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지. 무죠? 때린. 솔직히 나 때문에 방탄소년단 먹고 사는데. 옆에서 뭐 쫑알쫑알하려나. 그냥 지민아 너 어깨 두 개 합치면 10cm라며. 말도 안 돼. 그때 그 분홍색 티셔츠 그 본인이 그 골랐다.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안 골랐거든요. 너무 만족해. 그거 소리 있는데. 입혀준 거. 지민은 친구가 없다. 없지 않습니다. 오. 하나도 없다. 없지 않습니다. 레몬스는 옷을 못 입는다. 목소리의 주인한테 해주고 싶어. 완전 잘했죠? 헐. 오. 자, 지민 잘생겼다. 시작. 지영은 방탄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 난 방탄이 되게 민혁이는 바보다. 민혁이는 바보다. IQ 50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엄청하다. 사실 공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어제 마침 저희끼리 청문회를 했었거든요. 서로 지켜주자고 뭐 감사하고 눈물에 포옹을 했기 때문에. 자, 서로 앉죠 우리. 아, 앉아. 손에 손 잡고. 뭐야 이게. 형 잘하는 그 엔딩 해주세요. 그 마무리.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더쇼 비하인드 즐거우셨어요? 다음 주 더 많은 더 멋진 네, 그런 이제 가수분들과 함께 비하인드를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주까지 기대요. 이번 마지막 투 더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틴다. 축하합니다. 이번이 이제 6월 마지막 날로서 올해 다짐이 1위 하고 싶다. 뭔가 다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